개학을 또 한 번 연기하면서 4월 9일부터 모든 학교에 온라인 개학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충남도 교육청은 스마트패드를 확보해 학생들에게 대여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어긴 태안주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굴을 채취하러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에 반영하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홍성 남당항에서 바다 양식에 성공한 송어가 올해 처음으로 대량 출하됩니다. 코로나19로 계획했던 축제가 취소되자 어민과 상인들은 택배 등 다양한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충남입니다. 전국 모든 학교에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도입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충남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김단비 기자, 개학이 한 차례 더 연기됐죠? 네, 개학일이 6일에서 9일로 사흘 더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인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수업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20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차례대로 원격으로 정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 등원 계약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휴업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2주 연기된 12월 3일 치러집니다. 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도입된 만큼 현장 분위기도 어수선할 것 같은데요. 충남도 교육청은 어떤 대책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31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연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이번 주 내로 스마트패드 5,600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 디지털 기기가 필요한 학생 수를 파악해 대여할 계획인데요. 또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하는 모든 학생에게 데이터 사용료를 5월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등 원격 수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긴급 돌봄과 관련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긴급 돌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6천여 명으로 도교육청은 추경 예산 13억 원을 편성합니다. 네, 온라인 개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온라인 개학은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원격 수업은 충남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등의 학습 관리 시스템을 사용해 진행되는데요. 직접 교사와 학생들 간 화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교사가 직접 제작한 수업 자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제 수업받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제에 대한 평가도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지필평가는 학교 등교 이후에 실시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119에 전화를 걸어 중국인 환자와 만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공무원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16번,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감염병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방역체계에 혼란을 준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70대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도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A씨가 굴 채취를 이유로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입국 다음 날인 29일 태안군이 시도한 두 차례 전화 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군 담당 팀장과 경찰이 거주지를 방문했을 때 차량과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군은 위치 추적 중 전화 통화가 된 A씨에게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하고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에 따른 고발 조치는 도내 첫 사례로 관련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1대 총선에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두 장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속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다른 하나는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용지입니다. 기존은 국회의원 정원 300명 가운데 253명은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나머지 47명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배분해왔습니다.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당 득표율을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에 연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당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라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300석의 10%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30명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20명이 됩니다.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대량의 사표가 발생하는 점과 정당 득표율,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한 거대 양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연동형이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수의 100% 적용한다면 준연동형은 50%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10%인 A당에 이를 다시 적용해보면 A당의 국회의원 수는 전체 정원 300명의 10%인 30명에서 50%만 준연동한 15명입니다. 따라서 A당의 비례대표 수는 지역구 10명을 뺀 나머지 5명이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 정당은 기존 비례대표 제도의 이점을 포기하지 않고 제도를 또한번 변형합니다. 결국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가운데 최대 30석까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의 셈법에 따라 수식이 복잡해지고 자매 정당이라 불리는 비례 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1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한 예비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A씨의 전과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자신의 SNS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허위 비방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과 선거운동원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충청권 후보 선거 캠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부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후보자들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유세차를 동원할 수 있고 읍면동마다 벽보와 현수막도 걸수 있는 등 보다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면서 대규모 유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총선과 관련해 대면 접촉 선거운동은 자제하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와 종결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각 정당들도 과거처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유세를 최소화하는 대신 후보자 개인의 SNS나 유튜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전대미문의 선거 분위기에 지역정가는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거리 유세를 준비하는 다른 총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원 확보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사람들이 선거운동원을 꺼리면서입니다. 총선 후보는 지역구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선거구별로 20명에서 56명을 둘 수 있고 충남 서산 태안 120명, 논산 계룡 금산 150명, 공주 부여 청양 215명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많은 시민이 야외 활동을 꺼리면서 캠프마다 선거운동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 남당항에서 바다 송어가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물에서 주로 자라는 송어를 바다에서 대량 양식에 성공한 건 충남에서 처음인데요. 바다 송어 축제까지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면서 어민과 상인들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홍성 남당항에서 배를 타고 7분 정도 나가자 가두리 양식장이 나타납니다. 바다 속에 카메라를 집어넣자 다 큰 송어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심 10m 아래까지 내려가는 송어는 이렇게 먹이를 주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물에서 주로 지내는 송어를 어릴 때부터 바닷물에 적응시켜 지난해 11월 이곳으로 옮겨온 겁니다. 당시 전체 25톤 규모였던 송어는 왕성한 먹이 활동을 보여주며 3배 이상 성장해 현재는 70여 톤에 이릅니다. 지금 양어인가요? 이게 지금 민물에서 크던 건데 바다 와서 지금 적응이 돼갖고 잘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무게도 만나가요. 한 2kg 남아 되어 지금. 15도 이하 저수온에서 잘 자라는 송어는 이맘때부터 5월까지가 제철. 민물 송어와 달리 흙맛이 전혀 나지 않고 감칠맛이 더해진 게 특징입니다. 회를 비롯해 초밥이나 덮밥, 매운탕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미 유명한 대하와 새조개에 이어 새로운 어종을 선보일 수 있게 되면서 3월 말부터 한 달 동안은 송어 축제도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어민과 상인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제는 다양한 판로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바다 송어는 하루 숙성시키면 더 맛이, 감칠맛이 더 납니다. 그래서 오셔서 직접 드실 수도 있지만 택배로도 주문하시면 집에서 받아보시고 하루 그 다음 날 12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충분히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송어, 바다송어 회입니다. 4월 1일 첫 출하를 앞둔 남당항 바다송어 가격은 1kg에 4만 원 선. 양식어가는 소비자 반응을 살핀 뒤 내년에는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 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81건이 적발됐습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 가운데 47건을 처벌하고 한 건은 시정명령했으며 과태료 5억 7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조치 직무 이행에 부적절하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화학물질 취급 협력업체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안전검사를 완벽하게 안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롯데케미칼 서산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4일 새벽 3시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와 인근 주민 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접수된 인적 물적 피해는 현재까지 3천여 건에 달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이 봄철을 맞아 진행한 음주 단속에서 1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 동안 각 경찰서에서 선별적 음주 단속을 진행해 1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1명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봄철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400여 가구에게
생활지원금으로 국비 총 13억 7,50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4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 상위 계층 108만 원으로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번 생활지원금은 지역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태안사랑 상품권으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 소방공무원 3,300여 명이 4월 1일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충남도는 4월 1일자로 개정되는 소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 전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시 도지사에게만 부여됐던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이 대형 재난 등 필요할 경우 소방청장에게도 부여됩니다. 또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통합되는 것은 197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47년 만입니다. 청양군 새마을부녀회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전달할 어린이용 수제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관내 학생 천여 명에게 각각 면 마스크를 2매씩 지급할 계획으로 원단 등 재료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강기자 부녀회장은 어린이용 마스크 구매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스크를 제작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강진 씨가 3월 3번에 걸쳐서 관내 공무원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학교 급식 지역 농산물 판매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강진 씨 학교 급식 지원센터는 해나루 쌀과 콩나물, 딸기 등 모두 1,800만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이번 판매 운동은 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공급업체를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충남도가 4월부터 도내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소와 염소 52만 마리로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위가 접종을 지원합니다. 도는 접종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할 계획으로 항체 양성률이 법정 기준치보다 미달인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산시가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 가정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출생 신생아로 이동식 카시트나 어린이 안전세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3도, 한낮 기온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3도, 서산 5도, 당진과 홍성, 예산 6도, 태안은 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5도, 당진, 서산은 16도, 홍성, 예산 17도, 청양은 18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빨래는 야외 건조하시고요. 세차하기에도 좋은 날씨입니다. 운동하기도 좋은데요. 다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많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충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낮아 다소 쌀쌀한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흐리다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5m까지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TV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